근데 애초에 꿀벌들은 제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나 공격하는 거 아니지? 놀랬잖아. 나 공격하는 줄 알고. 나 공격하자마자 너네 집에 불태울 거야, 알겠지? 뒤지 마. 나 뒤지는 거예요. 야. 야. 오이. 부들개지는 안타깝게도 옮겨 심을 수 없습니다. 아닌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지, 이거 너무 아깝다. 안에 넣을게 이거밖에 없어. 왜 추우실까요? 추운 게 아니라 배가 고픈 거였군요. 일단 이거라도 하나 먹읍시다.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세요. 이야, 베베. 좋습니다. 애들이 곧 들이닥 칠 거예요. 애들이 오기 전에 빠르게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지 같은 인생 인벤토리 진짜 개모잘라. 쓰레기 게임. 하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에게 일기토를 신청하다니. 우매한 것들. 덤빌려면 한 번에 덤볐어야지. 오케이. 오, 그래. 이렇게 덤벼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 둘, 셋. 아웅냥. 애들이 좀 말을 잘 듣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저에게 올 줄 몰랐는데. 어, 야, 잠깐만. 너 아까 물고기 있지 않았냐? 오케이. 물고기 1호 어묵을 만들어 줍시다. 말씀드렸죠. 물고기 하나, 방어 막대기, 개물고기 2개.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아, 세장 만들어야 돼. 자, 새로운 재료. 파피루스. 마법에서 만들어야 되나? 양피질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가 아니라 나 아까 어디에다 넣어놨구나. 여기 있는 거. 네 개가 필요하네. 잠시만요. 여기 두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새 집을 만들려면 어! 아, 다행히 딱 두 개 필요하네. 아, 다행이다. 그러면 씨앗을 두 개를 사삿. 그러면은 세 장을 더 만들 수 있죠. 세 장은 어디에다가 만들까요? 운치 있게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정말 운치 있군요. 여기다가 아까 잡은 새를 어딨니 새야? 여기 있다. 새를 넣어줍니다. 뭐예요? 벌써 겨울이 끝났어요? 겨울 개짧아요. 안녕히 계세요, 비팔로 모자. 당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꺼지세요. 까마귀가 새 알을 낳냐고요? 물론 낳습니다. 알을 낳게 하는 방법은 고기를 먹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굳이 알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새로운 요리를 만들 때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고기 자체를 구워서 먹는 게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새를 왜 키우냐면 저도 몰라요. 에?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요. 씨앗. 씨앗을 먹이다 보면은 하나 혹은 두 개를 떨굽니다. 씨앗을. 자, 먹어봐. 여러분, 다시 씨앗을 뱉잖아요. 이게 일정 확률로 두 개를 뱉습니다. 좀 낮은 확률로요. 왜 계속 하나씩 뱉니? 죽고 싶어? A few inches later. 야, 이게 뭐야? 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네요. 씨앗은 주면은 그냥 씨앗을 뱉고요. 이제 저희는 여름도 찾아왔겠다.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선된 농장. 이제 똥이 준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모아뒀던 똥을 드디어 사용할 때가 왔군요. 개선된 농장에 뒤에다가. 아, 그지 같은 바위 새끼. 아니, 미친 인벤토리 맨날 모자라. 체스트 입 열어. 일단 개선된 농장을 배치를 해줄게. 하나, 둘. 참고로 투게더에서는 이제 이런 밭을 안 씁니다. 다들 아시죠? 돈스타브 투게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라고요? 아직까지 돈스타브 투게더를 보지 않았다고요? 이런 멍청할 때가. 지금 당장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돈스타브 투게더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업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나요? 자, 이제 이 씨앗을 전부 다 꺼내서 여기에 심어줍니다. 아직 좀 밭이 모자란데 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푸라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네요. 어쩔 수 없죠. 지푸라기가 자랄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똥은 좀 아깝고 부패물을 먹입시다. 새를 또 잡았어요? 새는 죽여요.
일정 확률로 고기 아니면 깃털을 줍니다. 깃털은 나중에 활을 만들 때 필요해요. 화살. 하지만 저는 화살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귀찮거든요. 아,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화살은 아니고요. 침이라고 해야 되나? 침. 이렇게 불어서 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어서 쏘는 거. 그런 무기가 있어요. 똥이 모자라요. 똥 가지고 옵시다. 똥 내놔요. 우매한 기팔로 같은 이들. 뭐야, 세상 천지에 그렇게 많이 보이던 똥이 필요하니까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군요. 오, 아니네. 많이 보이네요. 이제 꿀도 애들이 생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되자마자 애들이 이때다 하고 막 미친듯이 꿀을 만들기 시작하네요. 엄마 쟤 똥 먹어. 이제 씨앗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귀여운 팔로팔로 비팔로들 열심히 똥을 싸질러주렴. 그래야 이 영화가 열심히 텃밭 생활을 할 수 있단다. 자, 일단 6개만 만들어 놓읍시다. 우리 귀농왕 형 뺨을 후려칠 수 있게 아주 열심히 키워주고. 자, 보세요. 씨앗이 지금 신선도가 별로 안 좋죠? 이거를 이제 까마귀한테 먹이면은 새 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씨앗은 이제 유통기한이 문제가 없어요. 네, 바뀌었고요. 벌들이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설치는데 벌집 다 부수고 더 먼 곳에다가 지금 둬야 될 판이에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너무 활동 영역이 넓거든요. 집 이렇게 가까이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애초에 꿀벌들은 제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나 공격하는 거 아니지? 놀랬잖아. 나 공격하는 줄 알고. 나 공격하자마자 너네 집에 불태울 거야, 알겠지? 뒤지마. 나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몬스터 하브 투게더에서는 또 다릅니다. 이게 투게더랑 오리지널이랑 진짜 많이 다르다는 거를 지금 하면서 계속 느끼는데요. 이 꿀벌들도 발정기가 있어요. 발정기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그 빨갛게 이제 말벌처럼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격을 해요. 아, 그리고 공격을 할 때가 있죠. 꿀을 채취할 때. 근데 뭐 꿀 채취할 때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생각보다 어그로가 금방 풀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 지금 식물이 꽤 빨리 자라고 있네요. 나 왜 배고파요? 왜 너는 항상 배가 고파요? 정말 저 같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 창을 왜 들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인벤토리가 너무 심각하게 부족하다 싶었는데 왜 창을 들고 있어? 아, 나 아까 그 죽고 나서 원정 떠날 때 창 들고 갔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근데 토끼 진짜 완전 쏠쏠하지 않습니까? 아, 가끔 이렇게 토끼가 안 잡히고 그 트랩이 내려갈 때도 있어요. 어, 징그러워. 여기에서 이제 거미줄 파밍도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이렇게 눈 사이로 삭삭삭 와주면은 애들이 대신 거미를 잡아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거미가 죽었다 하면 빠르게 아이템을 먹어줘야 돼요. 빠르게. 안 그럼 쟤네들이 봤어요? 방금 아이템 먹은 거? 스바라시들이 아이템 가져갑니다. 형님들은 왜 소리만 지르고 안 와? 빨리 조져줘. 옳지, 잘한다. 안 돼, 아, 그 고기 개색. 자, 이제 고기를 얘가 먹었다 하면은 이렇게 죽이면은 고기를 안 뺐네요. 뭐지? 빡치네, 갑자기? 솔직히 고기는 그렇게 안 필요한데, 이제 거미줄 가져갔다 하면은 이제 전쟁이죠. 지금 얘가 3단계인데.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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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이 너무 어두워지면은 그 여기다 불을 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불 붙이는 주변에다가 반딧불을 둔 겁니다. 밤에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살려주세요. 죽는다. 반딧불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가 않군요. 와, 야, 나 토끼 17마리 있어. 미친 거 아니야? 17마리를 한 번에 죽였어요. 와, 도살왕. 야하, 피레침 좀 불안하니까 하나만 더 둡시다. 이게 한번 불 붙으면은 개판이 나요, 게임이. 너무 어둡다. 나중에 두고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불 좀 빨리 밝혀주실래요? 환기증 나거든요. 왜 설치가 안 될까요? 오, 작물들이 실시간으로 자라나는 현장 보고 계십니다.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작물이 자라잖아요.
이 작물을 먹이면 일정 확률로 이 해당 작물의 씨앗을 한 개 혹은 두 개를 떨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옥수수를 줬어요. 열심히 먹죠? 씨앗을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정이에요. 옥수수 씨앗이라고 이제 확정으로 보이죠. 이거를 심으면 이제 옥수수가 100%의 확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씨앗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감정이 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들을 계속 심어서 뭘 해야 되냐. 용과를 찾아야 됩니다. 용과. 용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이제 오리지널에서 나올 수 있는 작물 중에서 최고봉. 일단 어차피 나머지들은 다 쓰레기니까 여기다가 넣어주고. 옥수수 씨앗을 먹이면 보관 상태가 초기화되나요? 네. 먹을래? 근데 이거 가끔 일반 씨앗으로 아예 안 먹네요. 종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 작물 씨앗은 먹지를 않아요, 아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세 장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얘들아 다 자? 그래, 내가 저 텐션으로 방송하니까 보는 재미가 없지. 다 자는구나. 완전 재밌다고? 그럼 채팅을 자! 아, 목 아파. 아, 힘줘서 얘기했더니 목 아파. 아, 큰 소리 못네. 아, 이제 또 금도 좀 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식물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범이 노가다나 좀 합시다. 얘들아 미쳤니 너네. 어? 뭐야. 아이 거미들이 얘네한테 계속 공격당했나 본데요? 집을 털으려고 했는데 거미가 안 나와요. 지푸라기가 많이 자라는군요. 자, 베리도 좀 애매하게 자라는 것과 풍성하게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애매하게 자랐을 때 억지로 베리를 뜯어내면 이 작물이 죽어요. 왜 멀쩡해요? 왜 멀쩡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저게 설 익은 베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어쩌면 작물이 죽으면, 시들면은 다시 이제 비료를 줘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간 보일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었다는 거. 맞줄이다. 잘 써주마. 건조대를 하나 더 만들어주자. 아, 도크새 밤이 찾아왔군요.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어. 배고파. 굿. 아이고. 이제 뭐하지. 아, 난 언제 돼. 아이씨. 꼭 이러면서 살아야 되니, 인생을? 어? 지푸라기들 다시 다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런 때 열심히 모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파밍신이 강림할지어다. 여기도 거미들이 있네. 덤벼라, 우매한 것들. 하하하, 나의 승리다. 이건 투게더 아닙니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이게 악으로 깡으로 버텨주겠어. 아니 근데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그거 뭐 어디서 나온 밈이야? 요즘 다 그거 쓰던데. 찜찜이가 버텨놨나? 네가 정한 썸네일의 길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뭔 소리야? 아, 해병대 멘트예요? 야, TV를 잘 안 봐서. 우리 편집자분들, 썸네일 작가님들은 그런 밈에 굉장히 민감한데 정작 제가 몰라요. 그래서 드립치면 약간 물음표? 이렇게 돼. 와, 지푸라기 자란 거 봐봐요. 징그러워요. 이제 좀 꿀이 모인 것 같은데 꿀을 채취하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 토끼 준내 많아 진짜. 뭐야. 아, 토끼의 번식력을 무시하지 말라더니 진짜 그 말이 딱이네. 어따 대고 지져? 죽고 싶어? 쓰레기가. 오, 쟤네 싸운다. 파이팅. 야, 지금이다. 이거 빨리 조지. 아, 왜 나한테 쓰레기야, 오이씨. 저 미쳤나. 싸워라. 파이팅. 아니, 자꾸 나한테 쓰레기냐니까? 니 원수가 여기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좋겠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둘 다 없애야 돼. 3단계에는 집을 부셨을 때 거미 집 알을 얻을 수 있어요. 아야, 이거 뭐야. 자, 이게 거미 집 알이고요. 거미 알집이네요. 싸대기. 자, 이제 본체를 조집시다. 이거 솔직히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지금 죽이면서 몬스터 고기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신선도도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거미를 죽이고 이 식물들이 먹은 아이템을 얘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면 저렇게 다시 뱉어요. 본체를 죽이면. 그리고 이 눈깔 괴물은 그냥 여기 좀 먼 곳에다가 따로 심어놓을게요. 좀 위험하다, 응원군이 필요하다 하면 이쪽으로 그냥 달려가게. 왜 가지도 다 자랐네. 좋아, 일단 자자. 자고 일어나서 완전히 배고파진 틈을 타서 바로 빠르게 피쉬 스틱 어묵을 먹어주면은 완벽하죠. 말립시다. 말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개소리죠. 두리안 석류네요. 용과가 아닙니다. 두리안 배고픔을 많이 채워주네. 이것도 구울 수 있나? 엄청 냄새나는 두리안. 배고픔을 25 올려주지만 정신도가 5가입니다. 두리안이랑 옥수수 두 개랑. 아니야, 옥수수는 진짜 귀한 식량이거든요. 배고픔 25와 건강 3을 올려주죠. 이건 그냥 먹어버리고. 석류, 석류도 요리해보죠. 다른 석류. 배고픔을 이것도 꽤 올려주네. 어우 야, 체력을 20이나 올려주잖아. 거의 그냥 힐링 포션인데요? 두리안은 뭐랑 요리를 해야 되지? 몬스터 고기랑 베리 그냥 이렇게 넣고 미트볼이나 만듭시다. 석류는 그냥 먹어버려야지. 그리고 다시 씨앗을 꺼내서. What the fuck? 이 뭐야 이거. 몬스터 라자냐가 나왔어. 아니 이거 버려. 아니 괴물고기 하나 넣었는데? 아, 정신력 까이는 음식을 넣으면은 라자냐가 나와요. 새로운 걸 알았네요. 고작 옷 까이는 거 넣었다고 저렇게 돼버리네. 쓰레기 게임이네. 이번에는 하운드 소리가 좀 많이 들려서 좀 불안하거든요. 응원군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열심히 심어놨던 눈깔 괴물의 도움을 받을 때. 아직 안 자랐어요. 시브렁탱이 덤벼. 아야야야야, 실수. 쓰레기 같은 놈. 필요할 땐 없고 불필요할 땐 잘 자라. 자, 이제 저희는 꿀을 채취해야죠. 자, 그래서 꿀을 어떻게 채취하냐. 모자를 만듭니다. 양복 모자요. 마침 밧줄이 하나 여기 있으니까 밧줄 하나를 꺼내서 바로 이 양복 모자 만들어주고, 이걸 착용한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은 벌들이 공격을 해도 데미지가 전혀 안 박혀요. 하지만 내구도는 개빨리 달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양복 모자는 계속 끼고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넣어주고, 판때기 하나, 둘, 셋, 하나 더. 예. 좋았어. 꿀 추가해주고. 꿀은 진짜 안 썩습니다. 이거 아시죠? 실제로도 꿀 진짜 안 썩는 거. 아니 이놈의 토끼는 언제까지 잡힐 거야. 왜 계속 잡히냐고. 그만 좀 잡혀. 얘네 계속 이거 더 깔고 막 하는 것도 지겹다 야. 네, 오리지널입니다. 어서오세요. 개노잼 TV의 개노잼입니다. 어, 잠깐만, 여기 반딧불이 완전 많네요? 뭐지? 반딧불 채취합시다. 어? 어, 무서워라. 아, 여기 반딧불이 되게 많다. 이거 반딧불 노다지였구나. 어딜 도망가. 딜 도망가. 딜 도망가. 딜 도. 지금쯤이면은 거미 알집 여기 오른편에 있었던 거는 거미 여왕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잘 있네요. 덤비라 우매한 것들. 가만요. 카카카카카카카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이야. 또 나와. 나와 임마. 어이 씨부렁탱.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덤벼라. 사사사. 아야. 아아아. 아아아. 너무 아파. 오케이.
오케이. 집이 아주 텅텅 비었지? 자, 거미 여왕으로 변한 거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뭐지? 좋아, 소박하게 죽박으로 때려서 잡아주마. 언젠간 부서가 되겠지. 내가 굶어 죽는 게 먼저일까? 이 집이 부서지는 게 먼저일까? 2000 years later. 아, 개월에 걸려. 복귀로 패자. 1단계로 다시 원상복귀. 자, 이제 반딧불도 우리 집에 이쁘게 꾸며놓읍시다. 응? 화면이 왜 빨갛지? 살았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목을 쓰지 않으면 장작꾼들은 나에게 관심도 없는걸. 우리 아내도 본다고? 그건 골수 팬인 우리 장작꾼들이고,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렇게라도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봐주지 않는단다. 봐봐요, 유튜브에서. 아, 얘 왜 이렇게 텐션 낮은 상태로 방송하냐. 개노잼이네. 이러고 나간다고. 내가 막 목을 이렇게 막 써. 사람들이 깔깔깔 제 목소리 좀 봐. 정말 멍청하고 웃기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어. 대리가 좀 생겼다. 아니, 먹을 게 너무 많아졌는데 뭐하지? 자, 이제 우리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돈스타브를 접을 때가. 불하고 동굴 2층 갑시다. 작은 욕포 39개 충분해요. 인벤토리 다 비웠니? 오케이. 야야,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버리자. 가자. 안녕. 야, 여기로 가야지. 고.